권세를 소유하기 위해서 국가의 제도에 따라 또 혹은 조직의 또 모든 그 조직의 법률 규칙에 따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곤충도 거기에 곤충도 보면 두목이 있어요. 그 모든 시신 한 놈은 앞에 나왔다가 다 물려 죽고 그렇습니다. 또 어족들도 보면 크게 아주 왕초가 있어가지고 자기 권한에 들어오면 막 입으로 쪼아내고 그냥 물을 죽이고 싸우고 합니다. 또 조류, 새들도 보면 그 두목이 있습니다. 앞에 앞장서면 뒤따라가야 되고 또 사람들도 보면 조직에도 조직 심지어 이 깡패 세계도 두목이 있고 거기에 또 하수가 있고 보수가 있고 머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또 그런 권세를 가져야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읍시다. 아멘. 우리 강림 기도원에 참처가 이렇게 할 때마다 조명숙 목사님 또 노력하시고 애쓰시며 또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 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이 돼요. 이 오늘 먼 길에 정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모인 것은 지금 앞에 뒤에 옆에 놓고도 가기 싫어가지고 안방 뒷방에 앉아서 정말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찾아와서 기재단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도 그것이 막 감동이 돼요. 올 때마다 보면 한 분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쓸쓸하게 예배 드는 적이 없어요. 자리 맞춘 꽉 차면은 아주 부흥된 겁니다. 그게 저도 이 10월 달이잖아요. 이제 10월 이달에 거의 저는 90% 가까이가 해외 생입니다. 지금 이달 초에 동경 집회 마치고 또 두 번째는 미국 집회 마치고 또 세 번째 주간 이제 태국 방콕에서 마치고 어저께 돌아왔는데 내일은 또 다시 또 미국에 또 집회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막 시차이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또 이렇게 또 집회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습이 다르지만은 다 정말 감사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또 모인 그 분들은 반드시 뭐가 하나님께로부터 와도 충전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약한 영적으로 충전받고 건강이 없는 자는 건강이 충전을 받고 경제적으로 빈약한 자는 경제적으로 충전받고 이보다도 또 기쁨을 상실한 분은 또 위로를 기쁨으로 충전을 받고 평안으로 충전받습니다. 오늘 이런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은 여기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에 왕들 그러니까 역대 왕들의 모든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다윗이 자기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그 내용이에요. 기도드린 가운데서도 또 백성에게 선포하면서 저 선포한 이 내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세를 얼마나 여기에 강조하고 주장하고 앞세우고 의지하고 또 사모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저도 이 다윗의 이 심정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권을 가졌어도 그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권세를 의지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나는 환경 여건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다윗에게 한 가지 귀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했고 또 다윗에게 사실 가만 보면은 어떻게 다윗처럼 허물 많고 죄악 많은데 하나님 사용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봅니다. 하는데 다윗에게 특이한 것이 뭐냐면 철저한 회개가 있었어요. 둘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세 번째는 철저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큰
주어진 축복의 통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문했고 또 하나님께 응감드린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가 여기에 본문에서 보면 세 가지가 구별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영원한 권세입니다. 양지 끓는 물같이 반짝하고 추풍의 낙엽처럼 또 아름답다가 뚝 떨어져 버리고 양지 끓는 물같이 바라락 했다가 또 아이스박스 냉장고같이 또 식어지고 금방 웃었다가 통곡하고 울고 이것은 전부 다 형광등처럼 반짝반짝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제가 어저께 태국 방콕에서 이렇게 우리 아시아 선교사 대회 집회했기 때문에 구TV에 주최를 하는데 거기에 마치고 저녁에 이제 식사를 나갔다가 지나갔는데 아 저기가 바로 태국의 왕이 병실에 입원했다가 돌아간 하신 병원 부모님입니다. 이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제가 그 병원을 지나보면서 참 그것은 몇 년마다 바뀌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대대로 그 태국은 그 왕이 최고입니다. 거기서 왕의 명령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집니다. 그런 천하를 호령하던 국가의 모든 대사를 말 한마디에 호령하던 그런 왕도 병들어가지고 그 병원에 오래도록 고생하고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병원을 치다 보니까 참 인생의 권세라는 것은 다 유한 권세입니다. 끝이 있고 시한부, 인생보다 시한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만이 아멘. 영원한 권세인지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본문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영원. 저는 영원이라는 것이 참 좋아요. 제가 교회 지난번에 창립 주는 이제 40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그 40주년 때 지금도 지났지만은 어떤 사람을 대상을 수상식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 선택할까,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을 선택할까, 또 교회 건축하느라고 수고하고 몸과 마음과 목숨과 모든 바치고 헌신한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을 시상을 할까, 아니면 평생 꽃꽂이를 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시상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딱 결정을 했습니다. 40주는 최고의 대상 수상자를 누구를 선택할까? 가장 오래된 사람을 1등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선택하니까 창립할 때 세 명이 앉아서 예배드린 분은 다 돌아가셨고 수요일 되니까 수요일 날 두 명이 더 와서 다섯 명이 돼가지고 남철 중학교를 옛날에 창립했을 때 그 다섯 명을 창립 멤버로 아예 그냥 규정하고 기록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살아계세요. 다 돌아가셨고. 근데 몸이 이제 오래됐으니까 연로하시니까 참석도 못하고 자녀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게 참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한평생 예수를 믿는 그는 변치 않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교회 안전하고 선신한.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귀한지 그 성도들에게 막 그동안 성경 막 한도 읽으면 매달 하나씩 구멍에 걸어주는데 그걸 막 집에 아무처럼 그런 분들 많고 뭐 100개, 120개, 130 그런 분 많고 그런데 제일 귀한 것 변치 않는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실격했잖아요. 누가 실격했죠? 다른 유다가 실격했죠. 그러나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나 선택을 하는데 누구를 선택할까? 뭐 규정이 12절, 1장 12절 이하의 교육 범위는 그 세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누구를 그 자리에 부를 것인가? 거기에 제일 규정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성천한 지금까지 변함없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성경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을 때부터 성천할 때까지, 사역을 다 이루고 성천하신 날까지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선택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 우리 거기 보면 13절 내려 가서 보면 우리와 함께 활동한 사람이지.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참 귀해요. 우리는 복수입니다. 팀워크를 이루는 사람이 우리라는 그 쪽에 들어가요. 우리 인생은 솔로가 아니고 뚜렷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신 분 할까, 우리 독창 목사님 잘 아시는데 독창을 할 때는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높이 하거나 낮게 하거나 고음으로 하거나 저음으로 하거나 그것은 찬양하는 분의 그건 만들어옵니다. 그러나 뚜렷은 같이 맞춰줘야 돼요. 이쪽에서 고음하면 여기도 고음해야 되고 저음은 저음해야 되고 박자가 길게 하면 길게 짧으면 짧게 음악 규정이 있지만은 그게 꼭 그렇게 맞춰져야 돼.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나 개인주의하고 그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 우리라는 말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행돼가지고 나 아니면 다 적입니다. 전부 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이 있고 만나기만 하면 입만 벌리면 다른 사람 전부 다 욕하고 무엇을 하면 꼭 자기 배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친구도 없어지고 하는 축복도 막히고.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서로 높여주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박수해주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돼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뽑힌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면 기도하여 선택했다 그래서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띠아가 선택됐지요. 결국은 그러니까 마띠아는 세 가지에 다 갖춘 거예요. 예, 요한의 세례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는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이요. 그 혼자 뚝 떨어져서 혼자 있던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같이 그 긴 세월 동안 같이 움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고 또 선택할 때도 함께 기도했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요 신학교요 기도원이 여기에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늘 이렇게 마다 뵙게 되는 우리 목사님들, 권사님들 다 이렇게 얼굴 보면요, 아 우리라고 하는 참 이 개념이 심각하게 느끼지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도 아주 순간에 이래요. 저는 이 컵 같은 것도 보면요, 고속터미널에 가서 보면 한 번 물을 마시고 버리는 컵이 있어요. 그게 일회용 컵이라고 해요. 종이로 만든 컵 있죠. 여러분도 저도 사용해 봤지요. 참 보면 불쌍해요. 컵이 종이가 돼서 불쌍한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태어나서 딱 한 번 쓰임 받고 버리는 애. 네? 그게 일회용이거든요. 근데 어떤 컵은 막 그게 뭐 천으로 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 나중에 막 갑으로도 물려주는 또 그런 컵도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절대 우리는 영구적인 사용자가 되고 일회용으로 사용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드는 데서 또 것이 있고 나이가 드는 등크기에서 사명이 또 있어요. 아멘. 근데 딱 그거 맡았던 거, 젊을 때 맡았던 거 딱 끝났다고 해서 난 이제 끝이야, 난 이제 쉬어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아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중년 순간까지 없던 은퇴지도가 있지만 네? 나는 그 은퇴지도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찬송 부를 때 보면은 내 일생 소원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은퇴 만들었으면 은퇴가 되도록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 하나님의 종들은 은퇴가 없어요. 나는 없다고 자꾸 주장하고 나는 중년 날이 은퇴한 날입니다 이 생각을 하니까 매일처럼 더 바쁘게 더 일이 많아지고 더 뛰어다니게 되고 그 절대 필요적인 인간이 나, 여러분보다 나은 것이 앞선 것이 뭐 주 배경이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네. 나는 건강하게 살 것이다. 자꾸 입으로 시인하니까 건강한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요. 이번에도 20년 전에 30년 전에 해외에서 만났던 분이 만나니까 자기들은 복사 늙어가는데 나는 반지반지하게 나타나니까 복사님 건강이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전에하고 똑같네요. 뭐 같진 않겠지만은 자기도 늙으니까 이제 억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비결이 있어요. 당신들은 빨리 죽, 어? 그 자꾸 부정된 말 하니까 말대로 된 것이고, 응? 아니 피곤해 하니까 피곤해 오는 것이고, 어? 나는 80세까지만 살 거야. 난 70세까지만 주일에 갈 거야. 하니까 그 가서 끝난 거. 응? 나는 항상 나는 하나님 이 땅에 제일 오래 산 사람 150세, 152세까지 영국에 토마스 포레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저는 거기다 한 살만 더 많이 해주시면 153세가 되면 다시 기록을 내가 내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런 마음이라도 자꾸 가지니까 150세까지 살면 여러분도 나도 지금 청년이잖아요 아직 응? 150세까지 살려면 우리 시영 목사님 목사님 머리만 하얗지 마음은 다 청년이에요. 응? 요즘에 일부러 까만 머리에 신칠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라고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어떤 것이냐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 소유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소유했어요. 근데 그 권세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자도 고치고 네?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권세의 소유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권세는 여기 우리 본문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 내려가서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하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기를 위대한 권세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위대한 권세. 위대한 권세. 하나님 권세는 앞에 17절에는 영원한 권세라고 말했고 11절에는 위대한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위대하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생활의 관념이 하나님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회복을 받아야 돼. 회복받으면 원상으로 되는 거예요. 병들어도 회복되면 건강하게 원상으로 된 거죠. 그래서 아 건강 회복됐습니다. 사업이 회복됐습니다.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회복이란 말을 많이 해요. 자 레스토르하는 이 회복이란 말이 그래 레스토르 어스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누가? God might라 그렇죠. God might.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말이 레스토르 어스. 그리고 여기에
God mate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처럼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여호와의 권세로 회복시켜 주소서. 여호와의 권세로 대적은 멸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활동하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이단들도 있고 사기꾼들도 많고 뭐 만들어 놓고 뭐 친문 같은 거 또 잘하니까 막 부흥 유혹을 줘가지고 왜 그러면 되냐 막 머리 시끄러우니까 그냥 돈 주고 마무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 걱정이 돼서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나도 근거 없는 박을 것만 치도 근거도 없는 그런 것들 무슨 전에 뭐 있었다는데 그런데 나는 또 하나 안 깜빡거리거든. 그래서 내가 관계가 없는데 그러거나 뭐 그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대적들을 하는 권세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의 권세를 물러갈지어다. 기도해놓고 나서 마음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너무 근심들을 많이 해서 내가 아 요즘에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하고 함께 승리하도록 합시다 하려고 이제 위로하려고 사업이 요즘 부진된다는 소식 들었는데 힘들지 않을까 해서 했더니 오히려 나한테 목사님 나 걱정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 계시는데 나 하나님 찾는데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면 안 돼요. 목사님 걱정하면 안 돼요. 아, 쥐가 나한테 위로를 하려고 해요. 오히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 참 굉장히 참 믿음으로 무장하였구나. 나는 위로해 주기 위해서 목사로서 얘기하는데 자기도 내가 걱정한다고 위로해 주려고 나한테 달려들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당신은 참 영원한 승리자다. 어떤 분은 잘 돼도 그냥 밤낮 묵상해. 언제 끝나느냐? 성장이 될 때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그 권세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둘째 위대하신 권세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소유하면 위대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그 소유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늘 권세를 소유하면 이 시간부터 무엇이든지 위대하게 사업도 사역도 여러분 자녀도 가정도 위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 다윗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위대하심을 말씀하면서 여기 뭐가 위대하냐 그 권능과 용감이 위대하고 오늘 본문 안에도 승리와 위엄이 위대하고 그 다음에 권능과 높음이 위대하다고 오늘 여기에 11절 안에 다 기록했어요. 예? 하나님의 주권과 높음이 위대한 거예요. 그 미국에는 한순간에 그 지도자에 따라서요 미국이 유럽보다도 더 갈라지고 나라가 많이 생길 수 있는 52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때는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하고 또 뉴욕주하고 그 다음에 뭐 노스캐롤라이나주하고 뭐 알라마주하고 막 전부 다 대결 남북이 싸우고 막 싸우는데 정말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안 갈라지고 한 대 묶어가지고 미국 한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유럽은 미국 땅덩어리가 적은데도 꼭 우리나라 고속 톨게이트 충청도 지나가고 경상도 지나가고 전라도 지나가고 강원도 지나가는 거 경기도 지나갈 때 톨게이트가 있는 것도 똑같아요. 보면 거기는 나라가 콜게이트가 지금 지나가요. 땅이 조그마한 땅에다가 스위스, 독일, 또 그 다음에 거기 불란서 뭐 똑똑똑똑 갈라졌는데 한 나라가 크질 않아요. 전부 다 우리나라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지나가는 톨게이트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한 나라로 뭉쳤으면 얼마나 힘이 더 강하겠어요. 그런데 미국은 안 갈라지고
뭉쳐졌어요. 그래서 미국은 USA라고 해요. U자는 연합했단 말이에요. Unit란 말이에요. U. Unit 첫자가 U를 해가지고 U. 연합했다. 그 다음에 S는 State. 무슨 주, 무슨 주. 그게 영어로 State니까 첫자를 따가지고 S. 그냥 US. A는 이름을 아메리카로 붙이셨으니까 A자 따가지고 약자로 USA 하는 거예요. 이거 붙이면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된 거예요. 뭉치니까 힘이 있어가지고 세계가 꼼짝없는 거예요. 핵무기 가지고 있는 이란 같은 데도 미국이 하니까 막 그냥 건설치지만은 그 당할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습니다. 전부 건설을 치지만은 바위에다가 달걀 던지는 것 같아요. 미국 건드려가지고 유익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네?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도 미국이 지켜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지. 네? 정말 나는 다른 것을 떠나도 이념을 떠나서라도 얼마나 고마운 나라예요. 여러분 저 미국 워싱턴 DC에 메모리 파크라고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작동 국군묘지 같이 근데 한국 전쟁에 죽은 사람만 전사들이 거기 따로 있는 그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요. 한국에서 미국의 청년들이 와서 싸워주다가 죽은 사람만 5만 2천 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현명이 아닙니까? 내 아들 이 먼 땅에 그때 가난하고 막 형편 도로도 없고 그런 초가상칸 쪽에 손만 벌리고 나도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잊으지 않는 거 미국 사람이 뭘 막 먹는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이 막 지금 생각하니까 쭈꾸렸대. 하, 막 너무 좋아서 아이들이 보니까 뭐라고 뭐라고 하니까 뭐 하나씩 얻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나도 따라서 서투른 말로 헬로 초콜릿 기범이 그랬어요. 그리고 뭘 하나 주어요. 아, 그 먹던 생각이 나요. 그렇게 손 벌리던 우리 거지같이 살던 우리에게 이 5만 2천 명은 무슨 유익보겠다고 보냈겠어요? 보내가지고 저 5만 2천 명 보낸 게 아니라 전사당한 사람만 5만 2천 명. 그리고 상인군들이 수십만이 팔다리 잘리고 눈 잘리고 얼마나 그 제가 책을 읽다가 참 감동이 된 것이 있어요. 그때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이 그러니까 지금같이 인터넷, 핸드폰, 메가폰, 뭐 유튜브 이런 전혀 그 통신망이 안 돼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뭐 전화가 있는 집이 어디 있었어요? 큰 무슨 관리집이나 옛날에 있을까 말까 그런데 아들 전투에 보냈는데 막 죽은 소식은 사방에 막 5만 2천 명이 들어준다면 미국이 막 한국 전쟁 때 매일처럼 톱 뉴스가 한국 전쟁 뉴스예요. 우리 언론에 파병하고 얼마나 부모들이 초조하고 그랬습니까 하듯이. 그런데 거기에 아들이 하나가 살아봤다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내 살아봤구나 미국에 와서 전화한 거예요. 그 같은 도시에 내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런 말 했어요. 어머니 나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내 친구 하나가 눈이 하나 빠지고 팔이 하나 잘리고 다리도 하나 잘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엄마가 안 돌보면 아무도 돌볼 친구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지금 엄마한테 데려갔는데 엄마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 아들 살아왔다는 것은 반가웠는데 한쪽 다리 없고 한쪽 팔이 없고 한쪽 눈이 빠져나간 이게 아들 친구를 데리고 살려고 하니 근데 아들이 이 친구는 한평생 엄마 곁에 있어야 돼. 엄마가 안 돌보면 친구를 아무도 돌볼 사람도 없는데 엄마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야 어느 잠깐 내가 돌보는 게 좋지만은
나는 다리 하나 없고 발 하나 없고 눈 하나 없는 그런 사람 내 평생에 나는 책임 못 진다. 나는 그런 사람 내가 미국 사람 솔직히 말하거든요. 내가 데리고 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화 끊어졌어요. 근데 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수십 시간 후에 갑자기 막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바로 눈 하나 팔다리 하나 없어지고 다리 없는 친구를 말했지만 이 본인이에요. 본인.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을 엄마한테 차마 말을 못하고 친구 얘기를 했어요. 엄마 곁에 평생에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머니는 그런 사람을 내가 평생에 돌볼 수 없다 그랬으니까 아들이 그만 투신 자살했어요. 12층 호텔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얼마나 대신 통곡했겠습니까? 우리가 산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돼요. 아멘. 네. 내 힘으로 안 돼도 하나님의 힘으로. 자, 이게 만약에 아들인 줄 알았어. 아들이라고 말했다면 사랑의 힘으로 돌볼 것입니다. 아들인 줄 모르고 물론 거절했겠지만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해나갈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너무나 힘든 것이 많아요. 세상 자리에. 네. 네? 또 우리 인생이 그 뭐라고 그랬지? 갱년기. 갱년기. 갱년기에 들어서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막 허망해지고 짜증나고 기쁨도 없고 반가움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좌절되고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청년의 기력도 사라지고 오육도 사라지고 용기도 사라지고 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 권세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권세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권세를 가지고 살게 주시옵소서. 이 능력이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꼭 이 권세를 바꾸더라. 하나님의 권세.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우리 계신 위대하신 권세. 끝으로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이 권세는 무슨 권세냐? 통치,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나를 내가 다스리라고 하지 마세요. 자녀를 부모가 다스리라고 하지 마세요. 나라가 어려울 때 내가 무슨 정치가 기대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면 선악관을 하나님 분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쉬면 안 돼요.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는데 태국은요 불교 나라예요. 95%가 불교입니다. 100명 중에 95명은 다 불교에 심취됐고 또 4%는 무슬림입니다. 또 다른 종교를 또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1%밖에 안 돼요. 태국이 1%.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 중에 기독교인은 한 사람이에요. 100명 모인 데 가면 불교인이 95명입니다. 무슬림이 4명이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보세요. 기독교 나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카나다 다 전부 다 터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기독교 국은 전부 다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전부 다 기독교 국입니다. 후손들이 하나님 주머니에서 그렇지. 그런데 태국 가면요 정말 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재벌들도 많아요. 그게 빈부 차이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고 그리고 보면 그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꿈도 크고 학자들도 많고
막 집 짓는 거 보면 으리으리한 그런 한국에 큰 건물도 많아요. 또 그 수산 자원 관광객들 유치해서 돈 버는 곳도 굉장히 여러 곳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GNP가 7,200불입니다. 한 사람에게 1년 7,200불이면 한 달에 평균 사는 것이 6만원, 7만원 그래요. 월급이 한 달에 평균으로. 그러니까 저들은 한 달에 6만원, 7만원 가지고 살아요. 얼마나 GNP가 낮아요. 여러분 한 달에 6만원 가지고 7만원 가지고 살겠습니까? 70만원 해도 그 가지고 못 살고 700만원 해도 더 있어 되기를 소망하는데 저들은 한 달에 평균이 6만원에서 7만원이에요. 이렇게 왜 가난합니까? 하나님 인간의 노력은 내가 볼 때는 어느 나라보다도 저들이 부지런해요.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축복이셔야 돼요. 한 축복. 저들이 막 열대 지방의 과일만 해도요. 막 노원이라든지 드루안이라든지 뭐 수많은 막 그 열대 과일도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건강지역도 많고 그런데도 부유하게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라가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달라고 기도해요. 응? 여기서 무슨 이념 전개할 필요도 없고요. 짜올 필요도 없고 교회 안에도 이념 대립 때문에 어떤 분은 태극기 들고 와서 시커먹고 어떤 분은 촛불 들고 와서 시커먹고 응? 당의 원들 중에도 양쪽에 다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교회도 보면 태극기 도는 사람, 촛불 든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여기서 왜 촛불 들으냐, 왜 태극기 들으냐 그건 이념으로 따질 때가 지금 아니에요. 아멘. 어쨌든 주요 태극기 들어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아멘. 촛불 들어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되 단 이 땅이 반드시 무시도 나라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복음의 나라가 돼야 되고 아멘.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되고 아멘. 태국이 왜 기독교가 1%밖에 안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밀려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다 전쟁했다면 태국은 지금 세계 선교 1등국이 될 수도 있고 아멘. 세계 최고의 잘 사는 나라도 될 수가 있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만 플러스 됐다면 어디든지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제거되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거뒀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아멘.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민족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나님 다스려 주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항상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피종진, 김아목에, 박아목에, 이아목에, 최아목에, 과목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 힘이 없어요. 네? 마음은 간절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되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체험한 것이 있는데 뭐냐? 나는 못하고 안 돼도 하나님은 되고 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라도 잘 되고 하나님 보호하사 여러분도 잘 되고 아멘. 여러분 만세라는 말은 승리한다는 말이 승리.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승리해! 그 말과 같아요. 호산나! 그 말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아서 우리 가정이 승리! 아멘. 우리 자녀가 승리! 아멘. 우리 교회가 승리! 아멘. 이렇게 외칠 수 있고 또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권세가 여러분 머리 무릎에 충만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